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이상엽 이사는 화장품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뭐 화장품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기대, 이런 네. 것들이 좀 맞물려야 되겠죠. 네, 중국 또 화장품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네네. 여러 화장품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이와 같이 힘든 날에도 신고가를 보이는 장중에 보이는 종목도 있고 또 주가가 또 안 꺾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수 뭐 국민의 몇 퍼센트다 뭐 관련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점이 좀 1월이지 않냐 라고 이제 또 소식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래 좀 1월만 지나면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증가하더라도 확진자 증가율만 꺾이더라도 네, 또 중국에서 내년에 또 이제 3월부터 좀 경기 부양 또 뭐 강하게 또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도 좀 양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는 인바운드 외국인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장품 관련돼서는. 근데 10월, 11월 수치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을 좀 살펴보니까 네. 10월 달에 방한 외국인이 47만 6천여 명을 기록해서 작년 10월 대비해서는 무려 415% 증가한 수치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또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 구글 자료에 따르면 9월에서 11월 사이, 그러니까 9, 10, 11월 이 3개월 동안 수요 증가폭이 큰 상위 목적지 1위로 1위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이 나 한국 뭐 검색도 해보고 지금 찾아오려는 그런 외국인들이 수요가 지금 잠재적인 수요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실내 마스크 조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국채적인 좀 기준도 나왔는데 일단 뭐 4개 지표 중에서 2개를 충족한다고 하면은 이제 의무가 아니고 이제 권고로 좀 이제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도 일단 마스크를 벗으면 네, 화장품 이제 좀 더 찾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모멘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해외 쪽에서는 실내 마스크 그 의무가 없어질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점차적으로는 일단 마스크를 좀 벗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또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고 관련된 종목들 몇몇 종목 살펴보시면요. 네,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일단 큰 종목부터 살펴보면은 네, LG생활건강 네, 지금 보시면 오늘도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이상 거래량을 보시면요. 이처럼 이제 거래량이 이게 검은색으로 노란색으로 살펴보는데 거래량이 줄어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흐름 양호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로서 화수목금 캔들상 양봉이 4개째 이어지고 있는데 갈색선인 200일선을 돌파를 해야만 좋은 네. 상황인데 뭔가 좀 눈치싸움, 네, 뭐 지수의 흐름이나 그런 거를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200일선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신고가 난 네, CNC 인터내셔널 네. 장중에 신고가 났는데요. 일단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처럼 좀 강한 종목이 화장품 내에 있구나라는 거 그런 정도 좀 참고해볼 만할 것 같고 네.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5일선 지켜지면 그래도 견조한 흐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콜마 오늘 보합인데 네. 뭐 3일째 양봉이고 5일선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역시나 단기적으로 5일선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네. 오늘 뭐 장중에 무려 9.5%까지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좀 윗골이 달긴 네네. 했지만 그래도 뭐 강보와 뭐 보합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미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을 넓게 해서 보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터진 거래량이 굉장히 그러네요.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올해 3, 4월부터 꾸준히 하락했는데 이런 하락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대량 거래가 필요한데 네. 그런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오늘은 조금 주춤하지만 뭐 흐름 뭐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화장품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오늘 시장이 또 힘든 상황인데도 화장품주들은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저희가 화장품주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네, 흐름도 살펴봤었는데 종목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인 ODM 업체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또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그쪽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네. 네, 이제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중국 매출은 조금 이제 뭐 여전히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미국 매출, 그러니까 이제 인구 루드랩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아, 4분기에도 미국 쪽은 좀 포인트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내년에 기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억밖에 안 됐고요. 2분기에 31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 리오프닝 되면은 올해 1분기 6억, 내년 1분기는 6억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일단 올해를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뽑아봤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9,370원. 그리고 매도는 1,6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을 제시하는데 오늘도 최근에 12월 들어서 벌써 윗꼬리가 오늘까지 4번이 네.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좀 약간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조금 전 살펴봤었던 뭐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 지금 말씀드렸던 모멘텀까지 좀 참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 결국에는 10,000원 돌파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를 화장품 관련 최선호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중국도 있지만 해 다른 나라 쪽에서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코스메카 코리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코스메카 코리아 저희도 화장품 관련 테마에서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화장품 테마를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